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쓸만한 유용한 어플과 컴퓨터와 관련된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버블하늘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댓글에 유튜브 자막 넣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에 자막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한 번쯤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유튜브에 자막 넣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크롬 브라우저를 여시고 유튜브에 로그인을 해줍니다. 유튜브에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시면 오른쪽 상단에 여러분들의 아이콘이 조그맣게 보이실 텐데요. 클릭을 하시고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갑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시면 왼쪽 중간에 자막이 보이실 텐데요. 자막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린 영상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자막을 넣고자 하는 영상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동영상 자막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복사 및 수정이 있습니다. 복사 및 수정을 누르시면 왼쪽으로 자막이 보일 텐데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에게 또렷한 목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유튜브에서 자동 번역을 하다 보니 저의 발음과는 맞지 않게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부분은 자막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간에 숫자가 보이시죠? 이 숫자는 동영상의 시간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보여지는 시간은 유튜브에서 제가 말하고 있는 시간대별로 자동으로 구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은 수정하고자 하는 화면을 클릭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이 오른쪽에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8초에서 10.26초까지가 제 인트로 영상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영상은 음악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자막에 글씨가 써져 있네요. 글씨를 지워주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영상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공간을 비워 놓으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요 사이에 자막 삭제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삭제하게 되면 자막이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들의 음성과 자막이 맞지 않을 수 있으니 빈칸으로 남겨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 칸을 클릭하시면 오른쪽 화면과 같이 자막이 보이는데요. 내가 말한 부분과 상이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막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띄어쓰기가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는데요. 띄어쓰기도 맞춰주시고 음성의 단어와 자막의 단어가 틀릴 때는 수정을 해주시고 오른쪽의 화면을 보면서 자막이 잘 나오고 있나를 확인을 해줍니다. 아래도 마찬가지로 수정을 해주는데요. 버블하늘인데 버블 안됩니다로 나오네요. 그래도 유튜브에 자막 자동 기능이 있어서 처음부터 자막을 안 넣더라도 이 기능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린 자막의 내용이 너무 이상하게 나와서 자막의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 영상에서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음성이 나옵니다. SOS 메시지 보내기인데 SOS MSG 보내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무슨 내용을 썼는지 몰랐는데요. 이렇게 음성을 듣고서 수정을 해줍니다. 보통 자막이 영상에 두 줄 정도 나오는 게 보기에도 편하고 화면의 배율도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띄어쓰기도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자막이 생각이 안 날 때 영상을 틀어서 음성을 들어보시면 자막에 글씨 넣는 방법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자막 수정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자막을 수정하는 방법은 옆에 영상을 보시면서 수정을 하시면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텍스트로 편집이 있는데요. 텍스트로 편집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텍스트로 편집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막만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은 보여주지를 않고 있는데요. 자막 수정은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이밍 수정을 누르면 아까 그 화면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타이밍 시간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바꿔주면 말하는 속도에 따라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능하니까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막 시간을 저도 몇 번 수정을 해봤는데 잘못 만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자막이 느려지거나 빨라지거나 해서 수정을 하는데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타이밍 수정을 웬만하면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자막 수정이 완료가 되면 오른쪽 상단에 게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언어가 두 개가 생겼는데요. 한국어 자동과 한국어 동영상 언어가 나오는데요. 한국어 자동은 처음에 자동으로 유튜브에서 자막을 넣어준 기능이고요. 한국어 동영상 언어는 제가 자막에 들어가서 자막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한국어가 두 개가 떠 있는데 굳이 두 개는 필요가 없죠.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한국어를 생성한 자막을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점 세 개를 누르시면 게시 취소와 다운로드 삭제가 보이는데요. 삭제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자막 삭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방금 전에 수정한 자막만 남게 되는데요. 자막이 잘 삽입되었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보기를 클릭하시면 영상이 나오는데 설정에서 자막을 한국어로 바꿔줍니다. 그럼 자막이 아래에 나오는 게 보이시죠? 예, 자막이 제가 수정했던 대로 잘 들어가 있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현재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유튜브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유튜브를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제 채널에 다른 유익한 영상이 많이 있으니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따끈따끈한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